오늘의 용의자 파시걸스 세 명이서 왔고요. 자, 각자 이름과 그룹에서 맡은 역할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파시걸스의 엘레강스 리더 지인입니다. 인. 네, 안녕하세요. 파시걸스의 큐트 보이스 리오나입니다. 큐트 보이스 네. 리오나. 안녕하세요. 파시걸스의 상큼 발랄 도연입니다. 네, 친구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뭐지? 저희 이유. 파시걸스를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랬구만. 신곡 제목은? 노래 제목? Got you. 아, 내가 제일 우아한 순간과 우아하지 못한 순간 하나씩만 얘기해볼까? 저는 제가 가장 우아한 순간이 카메라 빨간불 들어올 때? 아, 그때 우아해져? 하고 우아하지 못한 순간은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5분 컷을 한단 말이에요. 아. 거진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우아하지 못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우아할 네. 수가 없지. 자, 오늘은 그렇게 파시걸스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번! 자, 파시걸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컬트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푸시알 파시! 안녕하세요. 파시걸스입니다. 이게 원래 그 파시라는 걸스, 뒤에 걸스라는 이름이 잘 안 붙거든요. 요즘 그룹에. 근데 네. 지금 오랜만에 걸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파시걸스 어떤 뜻인지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네. 파시걸스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1년 8월 18일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은 파시걸스. 지인, 지우, 도연, 예진, 한국 멤버 4명과 리오나, 스크미, 니나, 미유, 일본 멤버 4명이 모인 8인조 한일 합작 다국적 걸그룹 우아한 소녀들이라는 뜻의 그룹명부터 데뷔 앨범 S.O.G의 Songs of Goddess 오로 우아한 여신이 제대로 뽐내는 중 타이틀곡 Got You부터 후속곡 Fly With You까지 데뷔 한 달 만에 벌써부터 글로벌 K-POP 팬들의 심장을 막 노리고 있어 8명의 여신들 한국 일본을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비상할 그 이름 바로 파시걸스 괜찮아요? 네. 와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좋습니까? 네. 아하. 근데 저희가 네. 회사에서 주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션이 뭡니까? 대표님께서 이건 꼭 말씀하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아주 네. 아, 적극적이에요. 좋아요. 네. 뭐예요 지인? 네 저희 파시걸스는 지보이즈, 지걸스 선배님들 다음으로 회사에서 진행했던 지팝이라는 컨셉으로 탄생한 그룹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팝? 네. 네 지팝 프로젝트입니다. 지팝이 뭐예요? 저희가 X세대, Y세대, Z세대가 있잖아요. 아, 지대제. 네. 지세대잖아요, 지금. 지세대라서 지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새롭게 지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구나. 네. 지팝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8명. 네, 저희가 8명 지팝했습니다. 네, 지팝해갖고 지팝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파시걸스가 뭐예요, 뜻이? 파시가 뭐예요? 파시걸스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소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파시가 아마... 오는 저희도 잘. 아, 뭐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우아한 소녀들.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영어 단어를 조금 아는 편인데 우아 엘레강스가 우아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네. 파시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예요. 네, 저희도 약간 조금 사실 처음에 생소했지만 약간 딱 들었을 때 아, 고급스럽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네. 아, 파시가 P O S H. 값비싸고. 정확한 발음이 파시. 아씨. 예. 우아한, 화려한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우아한 걸스들. 네. 자 이제 곡 홍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저희 데뷔곡은 가츠입니다. 가츠. 네. 앨범명이 Song of Goddess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신들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망설이는 연인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는 러블리한 곡입니다. 그래요. 좀 약간 밝은 곡이에요. 아니면 좀 뭐 안 좀 그 댄스가 아주 많이 들어간. 빠른 곡이에요. 아주 빠른 곡이 아니면 좀 미디움 템포 어쩌.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약간 좀 몽환적인. 네. 아, 몽환적인. 네. 그랬구나. 우리 도연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될 거라고 딱 들었을 때. 저는 사실 Fly With You를 더 좋아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Fly With You를 네. 좋아하는데. 네. 그럼 리오나는 어땠어요?
네, 저도 Fly With You 좋아합니다. 다들 Fly With You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가출을 갖고 왔어요? 저도 Fly With You 좋아합니다. 어머. 아, 타이틀을 그걸로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 Fly With You를 다 좋아하네. 네. 어, 근데 지금은 후속곡으로 활동 중이구나. 네, 네, 활동 중. 그럼 Fly With You 활동 중인 걸 한번 이 활동 중인 곡을 홍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Fly With You는 청량함이 묻어나는 신나는 인상적인 곡이며 희망을 담아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보도 자료용이고 또 연습한 얘기잖아요. 네. 도연이 느끼기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 노래를 딱 듣고 나서. 네.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네, 약간 여름에 딱 맞는. 근데 저희 가을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참 맞는 거. 네. Fly With You. 너랑 함께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연 씨가 가출을 처음 녹음할 때 울었다는데 왜 그래 울었을까? 어려워서 울었나? 아 연습했던 만큼 그때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는데 울었어. 약간 양손을 주먹을 쥐고 눈에다 갖다 대고 아 이러고 울었어요. 근데 딱 나오고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잘 나왔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룹이 8명인데 일본 분 4명. 네. 일본인 4명. 이렇게 4대4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일본에서도 동시에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네, 이제 동시에서 같이 활동하는 건데 요즘 또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살짝 좀 제약이 많이 있어 좀 아쉽습니다. 리오나가 이제 일본 네. 원래 일본 본명이 뭐예요? 나마에와 난데스까? 나마에와 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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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나. 아우. 리오나 끝이야? 끝. 리오나. 리오나. 네, 리오나. 그러면 성이 뭐고 퍼스트 네임 뭐고 라스트 네임 뭐예요? 리오나 하마마츠. 아, 그게 있네요. 네네네네. 하마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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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오나 하마마츠. 와, 너무 잘. 하지메 마시. 네. 리오나. 리오나는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조금. 그렇게 안 됐어요. 한국말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네, 이해는. 듣는 거는 되는데. 네네.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가 어려워요. 네. 그랬구나. 원래부터. 우리 같이 만나서 연습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다 멤버들이? 같이 만나서 연습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정도 됐고. 네. 그러면 소통은 잘 돼요? 우리 4명? 소통은 그 미유 언니가 소통을 한국말이 너무 잘 돼서 잘 되는데. 아, 일본 멤버들이 미유라는 친구가 네, 잘 됩니다. 근데 약간 바디 랭귀지랑 손짓, 발짓, 몸짓을 다 섞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한국말을 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 이제 컬투쇼를 나중에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웃긴다. 그럼 한국말을 다 띵거나 다름없어요. 한국말의 거의 마지막 단계 레벨이에요. 네. 근데 리오나는 이번 그 가추라든가 Fly With You 그 한국 가사인데 그걸 다 알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가? 오 노.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Understand? 안 understand입니다. 그렇구나. 가사를 네. 뭐 알고는 불렀겠죠. 이제 네. 해석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쇼다는 네. 여러분들. 글로벌 G-POP이랍니다. G-POP. 8명이 G-POP해서 G-POP을 만들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파시걸스의 Got You. 자, 노래 잘 듣고 왔어요. 노래 좋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신의 노래들, 뭐 이런 느낌. Song of Goddess.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천상계 여신 컨셉이라는데 멤버별로 다 여신이 있어요? 맡은? 네,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좀 민망한데 얘기하기가. 뭐 신인 그룹이고 데뷔 그룹이니까 충분히 이때는 당당하게 얘기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지인은 뭐 맡았어요? 저는 꽃의 여신을 맡았는데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꽃을 닮았나 보죠. 제가 향기를 좋아해서 약간 냄새 이런 거 꽃도 좋아하고 그래서 꽃의 여신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회사에서. 네. 너는 꽃의 여신해. 너는 지인은 꽃의 여신. 리오나는 무슨 여신? 저는 태양 여신. 태양의 여신. 네. 태양 여신, 태양처럼
밝게 빛을 비추는 여신. 열정도 네네네네. 있고, 열정도 있고, 네. 패션이 있잖아, 패션. 패션, 네. 네. 아, 그렇구나. 도현은 뭘 맡았어요? 저는 달의 여신을 맡았습니다. 아, 문. 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 달처럼 네. 좀 밝은 미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리오나가 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네요. 네. 일본의 그 유명한 그룹 오. AKB48. 네. 아, 이 멤버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이쪽 그룹을 오게 됐지? 알고 있나요, 지인이나 도현은? 저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 일본 노래 AKB 유명한 노래. 오, 네네네. 너무 좋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룹이 몇 그룹이 있잖아요. 한 네.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한국에는 어떻게 해서 그 오게 된 거예요? 네. 저는 K-POP가 너무 좋아. K-POP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더 글로벌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팝 글로벌한 아티스트가 네. 되고 싶어서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디션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네네. 거기서 1위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네, 1위는. 1등을 해서 탑을 네. 했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리오나가 속해 있던 그 팀 8이라는 그 팀이 네. 굉장히 특이하다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그 토요타. 아, 네네네. 그 자동차 홍보를 위해 이 팀이 결성됐다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뭐야 스케줄 다닐 때 토요타만 타고 댕겨요? 토요타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토요타인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모든 어떤 그 활동을 다 토요타가 협찬을 해주는구나. 네 토요타 이벤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Do you have a driver license? 네 I do. 와 그럼 운전도 직접 토요타? 안 운전 못해요. 운전은 못하고요. 그랬구나. 우리 지인은 어떻게 하다 캐스팅이 됐어요?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연기 쪽으로 하다가 아, 연기 전공을 네, 했어요. 예술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를 갔는데 어쩌다가 가수가 됐어요? 그냥 캐스팅 받을 때마다 아이돌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원래 처음엔 진짜 아이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노래랑 춤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본인이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딱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니면 누가 캐스팅 됐어요? 누가 추천을 해줘요? 캐스팅 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오디션 본 적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연기도 같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충분히 길은 다 열려있는 거니까 네.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네. 예, 우리 인생은 늘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도현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캐스팅 당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FW 컬렉션이라고 모델 오디션에 갔다가 모델 오디션에 갔어요? 네, 저는 모델 오디션에 갔는데 또 거기 모델 오디션에 갔는데 제가 가장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눈에 띄어서 아이돌 쪽으로 모델 오디션 네. 작은 애가 왜 왔지? 뭐 이렇게 해서 눈에 띈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도현을 네. 캐스팅을 바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만 캐스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델 오디션에서? 네. 키가 몇인데요? 저는 167입니다. 아, 그래도 작지는 않네. 네. 모델이 꿈이었나 보다. 네. 배우랑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와, 우리 좀 워킹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저기 살짝 걸었다 이쪽으로 오시는 모델 오디션까지 갈 정도면 워킹을 연습 많이 했어요. 이게 그 하시걸스의 포부를 담아서 네. 워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 워킹. 오, 오, 도현. 오. 아, 음악이니까 다. 아 모델. 와. 잘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러워. 자 이제 뭐 있는 끼들을 마음껏 좀 표출하고 가세요. 우리 파시걸스의 네. 우리 재간둥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세 명이 선정이 돼서 컬투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뭐 잘하고 있어요.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할 거예요?
저는 펜트하우스 성대모사를 할 수 있어요. 아, 저 SBS가 너무나 그 우리 자랑하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누구? 천서진? 나애교, 에로나, 주석경, 천서진 총 4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네. 좋아요. 도현 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애교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애교! 그래, 싸봐. 자신 있으면. 그럼 뭐해? 뒤지면 끝인데. 오, 좋아요, 좋아요. 베로나 해보겠습니다. 베로나, 베로나. 그렇게 대상이 받고 싶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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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석경을 해보겠습니다. 어, 맞아. 아줌마가 뭔데 날 때려? 오. 천서진 해보겠습니다. 아, 천서진 기대됩니다. 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니까지 것들이 뭔데? 천서진이야. 화내는 거. 어. 내가 네 장난감이야? 어. 즐겨봤던 팬이었나보다. 보니까 그죠. 지인도 뭐 천서진데요? 어, 저도 도현이랑 같이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성대모사를 준비했는데요, 선배님의. 알았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별이 너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엄마 널 항상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 세상에 서포트 못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오, 오 좋아요. 잘하는데 다. 둘 다 열심히 잘했어요 아주. 어, 리오나도 뭐 네. 개인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피카츄. 어,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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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오! 피카! 오! 오! 오, 노! 자, 리오나가, 리오나 버전 피카츄. 네, 리오나 버전. 네.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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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귀여워. 알았나. 어, 마리오 성대모사 돼요? 아, 네. 마리오? 마리오. 슈퍼마리오? 네네. 점프 할 때 사운드 성대모사. 아, 네네네. 그거, 어, 그거 어, 해봐요. 따라따 따라따 뿡? 원래 이제 코로 하잖아. 따담 땀 따담 땀. 네네네. 아 디즈니 공주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리오나가. 아 네. 디즈니 프린세스. 조금 아 아리엘. Part of your world. 오케이. 네. 아 I wanna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na see them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네.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우리 도윤 씨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기가 취미라는데 네. 아주 긍정적인 친구인가 보네. 네. 어 매일매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나면 어, 네, 맞습니다. 칭찬해? 거울을 보고 어. 아. 오늘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어. 또 어떨 때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감들이 떨어진 이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네. 너무 질책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좀 칭찬할 거 있나요? 오늘 컬투쇼 지금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어떤 걸 칭찬하고 싶어요? 어, 오늘 너무 연습 준비한 만큼.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 네, 아 잘했다. 도현아 잘했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 자 우리 파시걸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컬트쇼 인스타그램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요청해주신 질문입니다. 하나씩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여자 배구 등 한일전이 많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경기 봤나요? 응원은 네 명씩 따로 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 특히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여자 배구 네. 이제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때는 응원을 같이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그때 그 시기에 저희가 데뷔 준비를 하고 데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 못 봤구나. 네, 못 네.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네. 봤었습니다. 아, 그때는 좀 어때요? 4명이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경기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네. 다 같이 모여서 보게 될 뭐 숙소 생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근데 숙소 생활도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냄새 네. 따로예요. 네. 아 그래. 나눠서 와서 같이 모여서 볼 기회가 없구나. 네.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다음 질문. 자, 지인이 한번 도현이 네. 읽어보세요. 한국 일본 멤버들 사이에서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면? 문화적인 어떤 그 차이? 일단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 문화. 네. 네. 음식 문화하고 그리고 또 어른이 얘기할 때 저희는 편하게 그래도 가끔가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일본 친구들은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은 양반다리 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오나는 한국 음식 중에 네 못 먹는 거 있어요? 냉면. 냉면? 냉면. 냉면을 못 먹어? 또 매운 거는 잘 먹어요? 스파이시. 아니에요. 저는 매운 음식을 매운 음식을 못 먹어. 네. 된장국도 못 먹더라고요. 된장국을 못 먹어? 네. 얼큰한 된장국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네. 된장국을 못 먹는구나. 네. 냉면은 왜 못 먹지? 냉면은 시원하잖아요. 면으로 된 거. 너무 좋아해. 아, 좋아한다고. 네네네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냉면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숙소에서 일본 우리 멤버들한테는 다 일본 음식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한국 음식 대부분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냉면? 리우나? 네. 아! 또 고기. 고기? 불고기. 불고기. 삼겹살. 삼겹살. 아이스크림. 그건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냉면, 네, 불고기. 네네네. 아, 그런 거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네.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이나 아티스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네, 한국에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아, 그 멤버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뭐. 나중에라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팬입니다. 블랙핑크 선배님.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진짜 멋있죠. 팬입니다. 우리 리오나는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네. 친해지고 싶은 네 아이돌 그룹. 네,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 소녀시대. 트와이스 선배님. 누구?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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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트와이스. 네. 아, 여기 이제 왔다 갔어요. 아. 그 자리에 다 앉았었어요. 소녀시대도 그렇고. 트와이스, 소녀시대 또 있어요? 청하 선배님. 청하. 청하 선배님. 청하도 네. 맞아요. 왔다 네. 자주 왔다 갔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지인은? 아, 네.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은 선배님은 블랙핑크 선배님이랑 에이핑크 선배님들 정말 꼭 한번 뵙고 싶어요. 핑크 위주로 좋아하네요. 네. 네, 꼭 뵙고 싶고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들은 스테이시 선배님들. 스테이시 요즘에 또 네. 예, 스테이시 요즘에 네, 난리 나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멤버들 중에 내가 이건 제일 잘한다 싶은 거, 이거는 내가 멤버들 중에서 이건 제일 잘한다. 뭐 그 좋아요. 애교? 뭐 노래 뭐 이런 것도 뭐 좋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좋아요. 애교. 네. 도현은 애교. 네. 그러면 애교 좀 보여주세요. 제가 남심 저격 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애교는 살짝 내리고. 아. 살짝 내리고. 자, 저 앞에 카메라 보고 한번. 나랑 밥 먹자. 나랑 딱 세 번만 같이 밥 먹자. 그게 싫음. 나랑 결혼하든가. 좀 너무 적극적이다. 밥을 세 번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럼 결혼해야 돼? 부담스러운 애견데. 와, 우리 또 리오나는? 아, 저는 일본어로 애교. 일본어 애교. 네. 일본어 애교. 네. 네. 언니짱 다이스키. 언니짱 다이스키. 네. 지인은 뭐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애교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들 애교. 이거. 그러면 살짝 내리고 한번 네. 할까요? 네. 오빠 나 꿈꿨동. 나 무서운데 오늘 내 앞에 꿈 있어주면 안 돼? 네, 여기까지. 아, 그러면 그 저기도 리오나도 네. 살짝 내리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네. 언니짱 다이스키. 언니짱 다이스키가 무슨 말이에요? 오빠
저 사랑해. 오빠 사랑해. 아이스키? 네. 오, 그렇군요. 네. 어, 근데 뭐 지금 들어보니까 숙소에 같이 사는 숙소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증인입니다. 봤어요? 귀신을? 아, 본 거는 아니지만 아, 정말 정말 진짜 제가 숙소에 아무도 없었을 때 제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오. 근데 갑자기 갑자기 TV가 켜지는 거예요. 아니 본인밖에 안 없었고 네 없었는데 켜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TV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켰어. 제가 뭐 짐을 놓다가 리모컨을 잘못 눌리켰나 봤는데 어. 리모컨은 멀쩡히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웠지만 TV를 껐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에어컨이 켜지는 거예요. 어. 에어컨이 스스로 켜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어컨도 일단은 껐어요. 어. 근데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저희 노래 플라이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틀었는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진짜 뛰쳐나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거 AI가 한 짓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거는 집 밖에서 누가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서. 아, 그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멤버 하나가 네. 같이 숙소를 쓰는 멤버 하나가 어디 숨어서 이렇게 톡 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거 사실 나야 도연아. 망치지 마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핸드폰에도 리모컨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네. 숨어서 이렇게 톡 이렇게 누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신이 나왔다. 네. 아하. 핸드폰에서 음악 나왔을 때 제일 소름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 네.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뭐 음악 녹음할 때도 그렇고 막 그 스튜디오에도 막 이런 데도 뭐 귀신이 자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네. 음악이 있는 곳은 귀신이 자주 나오는데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플라이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파시걸스를 이제 한번 탈탈 추적해 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에요. 네. 예, 활동 계획도 좀 알려 주고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파시걸스 플라이 위드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파시걸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둘, 셋. 지금까지 파시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시걸스와 함께했습니다. 상큼한 파시걸스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하루 상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망망! 네, 오래전부터 컬투쇼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설렜습니다. 앞으로도 파시걸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안녕. 에러.